4월 23일 성주군청은 신규 공무원의 안정적인 공직생활 적응을 위한 새내기 공무원 길라잡이 해단식을 가졌습니다. 수륜면 청의당에서 열린 본 행사는 지역 소개 및 업무 노하우 전수 등을 위해 선배 공무원 36명, 신규 공무원 36명을 12개 조로 나눠 지난 2월 길라잡이 위촉식을 시작으로 맛집 및 카페 투어, 와인 수업, 주요 시설 견학, 공무원 특강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. 이제 뭐 동기들이랑 친해질 수도 있었고 제가 잘 모르던 성주에 관해서도 좀 더 알게 되어서 기쁘다고 생각합니다. 완전 좋은 것 같습니다. 본 행사를 추진한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신규 공무원들이 하루빨리 공직생활에 적응하길 바라며 늘 직원들과 소통해 일하기 좋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